2021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RS 패키 RS 트림이 있고요. 바로 옆에 이렇게 액티브 트림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액티브 트림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. 왜냐면 이게 액티브 트림이 여러분 보시죠? 이 쉐보레 갖고 있는 이 독특한 듀얼 포트 그릴을 조금 더 과감하고 대담하게 만들어 놓고 이 투톤 루프와 이렇게 사이드 미러의 이제 커버 보이시죠? 이렇게 하얀색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대요. 특히나 루프랙 같은 마찬가지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액티브 트림을 아 이게 진짜 이제 드디어 이제 쉐보레가 어떤 그런 또 지금 세대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사이즈로 트레일 블레이저를 새로 만들어냈다. 네, 이런 또 찬사를 어저께 또 받을 수 있겠습니다. 인테리어를 제가 찾아 한번 들여다볼게요. 네. 인테리어는 굉장히 간결해요. 이렇게 기존 지금 쉐보레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디자인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. 네,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그렇게 조잡하지 않고 운전에 필요한 것들만 일목요연하게 넣어놨습니다. 특히나 이제 이 부분 보이시나요? 네. 이렇게 또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이렇게 또 수납한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. 네, 기어 레버 앞쪽으로는 다양한 첨단 안전 장치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버튼을 또 모아놨습니다. 근데 이제 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찬사를 아끼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뒷좌석 거주 공간이거든요. 좀 시트를 앞으로 밀어놔서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아 보니까 야, 진짜 편해요. 네, 편하고. 무릎 공간이 좀 나올라나 모르겠네요. 네, 이렇게 좀 한 뼘 정도? 네, 지금 이렇게 좀 여유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뒷좌석 공간에 이렇게 또 편의성을 따져보면, 네, 이렇게 USB 포트랑 또 차징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놨고요. 요거 아마, 아, 역시, 네, 전기 콘센트까지 만들어 놨네요. 와, 이 정도면은 뭐, 이 정말 험지를 뚫고 들어가서 오프 험지까지 못 가겠다 이제. 그럼 뭐 이 정도면은 진짜 뭐 그 오프로드가 뭐 이렇게 하드코어는 아니지만 네, 적당한 오프로드를 좀 들어가서 뭐 이렇게 전기 콘센트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노트북으로 뭐 일을 하고 아니면 뭐 여러 뭐 드론 배터리를 충전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되게 가능해 보여요. 그리고 이제 저 기어레버 앞에도 충전 장치랑 USB 꼽는 게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이런 게 좀 눈길을 끕니다. 트렁크는요, 뒷좌석을 6대4 분할로 접을 수 있고요. 뒷좌석을 접게 되면 최대 54.4큐빅피트까지 크기를 마련해 준다고 그러네요. 근데 이제 일단 이 높이와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또 큰 물건을 실을 때는 좋은데 여기 옆에 보이시죠, 여러분? 이게 약간 또 뭔가 좀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. 이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물건을 좀 쌓아 올리면 이 부분은 좀 다치기 쉽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보네요. 네, 좀 그럴 것 같아요. 네, 보니까. 이제 어제 쉐보레 강조한 건 이제 바로 휠 타이어인데요. 네, 휠 타이어는 17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 타이어 제품을 썼어요. 그래서 어저께 좀 강조를 하시던데 우리 한국 타이어 제품이 네, 쉐보레 신형 모델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멋있네요. 네. 네, 파워트레인은 1.2와 1.3 터보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. 둘 다 한 155마일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CVT가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좀 아쉽다는 분들이 있는데 또 1.3 터보 모델은 또 9단 잔동 변속기를 또 볼 수 있다고 하네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또 다양한 선택, 네, 소비자를 위한 그런 선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 이제 쉐보레가 강조한 어떤 그런 또 올휠 드라이브 옵션 이런 것도 좀 눈길을 끌고요.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멀과 스노우와 또 스포트 모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또 이제 AWD 같은 폼으로 달린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모드를 조절을 하면서 험리를 들어갈 수 있다는, 뭐 오프로드를 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네, 트레일 블레이저의 어떤 그런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쉐보레가 이제 트레일 블레이저 소개하면서 이제 내년도에 굉장히 SUV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크로스오버 분야에 이제 어떤 새로운 소비자를 찾겠다 이런 또 어제 또 선언을 했어요. 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트레일 블레이저가 굉장히 상품성이 좋고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상당히 좀 미국 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제 제 뒤에 있는 저 블레이저라는 모델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 분들은 저 블레이저 모델을 기반으로 한 어떤 고성능 모델을 네, 트레일 블레이저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셨다가 지금 약간 컴팩트하면서 뭐 지금 유행을 타는 그런 스타일의 차도 나오다 보니까 아 이게 무슨 트레일 블레이저야 라는 분도 어저께 좀 있었어요. 그렇지만 뭐
제가 일단 또 타보진 않았지만 또 이렇게 만나본 트레일블레이저는 굉장한 상품성과 네, 뛰어난 부분이 있다. 이 부분은 제가 좀 네,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저는 또 다음 모습으로 넘어갈게요.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So here it is, and let's dig into a few details.